기다란 편을 집어넣어 아직까지 달콤하게 즐긴다. 맛있는 데만 먹는 거 아니에요 지금? 맛있는 부위만 먹네요. 그러니까 순간만. 또 파먹을 거 어디 없어요? 이젠 온 집안을 돌아다니며 먹을 걸 찾는지 계속 긴 혀를 날름거리는 망고. 그러다니 갑자기 창문에 매달렸다. 개미 많은 집 먹을 것도 없어 좋아하겠어요. 보이는데 이리저리 위험한 곳만 골라 올라가려 안간힘을 쓰는 녀석. 올라가고 좀 비슷한 또 올라가고. 아니 얘 대체 왜 이러는 거예요? 그 자기 자연에 있을 때 뭐 올라가고 싶은 나무가 있으면은 올라타고 싶은 그 습성은 있는 것 같아요. 나무 위에서 생활하는 습성 때문에 집안에선 매일 사건 사고가 끊이질 않는다고. 좀 타고 올라갈 거 말려고 해야겠어요. 왜? 저기요. 야! 망고! 한순간에 난장판이 돼버린 집안. 빨리 와봐. 뒷수습은 가족들의 몫이다. 아빠한테 밀어줘. 그런데 그 사이 못 참고 또 베란다로 나가 신나게 흙을 파내고 있는 녀석. 힘이 좋아요. 몸집은 작은데 사고는 아주 대형으로 치고 다닌다. 이런 망고 쫓아다니느라 슬슬 지쳐가는 아저씨. 계속 말리자. 어디? 왜? 야! 잠깐만! 이번엔 제작진 다리에 매달렸다. 아, 참 안 되겠다. 결국 작은 방으로 잠시 이송 조치. 근데 얘 움직임이 뭔가 심상치 않다. 속속이에요, 몸의 움직임이. 제작진을 향해 거칠게 달려들기 시작하는데 그러다 갑자기 두 발로 선 망고. 꼬리로 지탱한 채 앞발듯 이 동작은 상대를 위협할 때 보이는 행동. 제약이 많은 집에서 생활하면서 스트레스를 받은 건지 요즘 이런 행동을 자주 한다는데. 야생에서 가져왔던 오랫동안의 몸에 배인 습성을 너무 제한하기보다는 한 번씩은 야외에 데려가서 개미를 잡는 습관이라든지 또는 나무를 타는 습관들도 유도를 해준다면 더욱더 우리 개미핥기가 스트레스도 해소하고 활력적으로 바뀔 것입니다. 그동안 마음껏 뛰놀지 못했던 망고를 데리고 인근 야산을 찾은 아저씨. 오늘 기분 전환 좀 시켜주려는 건데 녀석 천천히 돌아다니며 탐색하더니 뛴다. 갑자기 뛰기 시작한다. 모처럼 나온 산책에 기분이 풀린 건지 빠르게 숲길을 질주하는 망고. 기분이 좋은 모양인데요, 밖에 나오니까. 나무도 타고요. 아유, 제대로 신이 났는지 이번엔 나무 타기까지 선보인다. 그동안 집안에만 있어 올라가고 싶어도 올라갈 수 없었던 나무. 오늘은 그냥 원 없이 즐긴다. 그러다가 망고 한 나무 앞에 멈춰 섰다. 흙에서 뭘 찾아 먹나 했더니만 땅 속으로 계속 혀를 집어 넣으며 앞발로 흙을 헤집는데 개미들이 보이기 시작한다. 바쁘게 긴 혀를 놀리는 녀석. 망고가 파는 구멍에서 개미들이 끊임없이 튀어나오는데 제대로 포식하는 망고. 오늘 아주 개 탔다. 개미 냄새가 나나 보죠? 여기 지금 개 망고가 정확하게 찾았네요. 오, 알! 저 알이죠? 네. 여기 다 개미씨. 개미 알? 나무 터널식으로 다 되어있단 말이거든요. 이 나무 뿌리 밑으로. 내 이름이 괜히 개미 알끼겠어요? 정말 망고가 혀를 집어넣는 곳마다 백발백중 개미집이 발견되고 땅에 코를 푹 박고선 더없이 즐거워 보이는 표정이다. 여기에 또 동물원으로 가기 전까지 집에서도 잘 지내라고 특별한 선물도 준비했다. 나무를 보더니 관심을 보이며 다가가는 망고. 잠시 탐색을 하더니만 자기를 위한 선물이라는 걸 알았는지 슬슬 발톱으로 긁으며 발동을 건다. 그리고는 한 걸음씩 위로 올라가기 시작하는데 금세 큰 나무에까지 올라온 녀석. 기분이 좋은 듯 몸까지 비비며 올라간다. 아이고 좋아요. 이젠 엉뚱한 곳에 매달려 사고치지 말고 이 놀이터에서 잘 놀기를 바라는 마음. 한번 올라가더니 내려올 생각이 없어 보이는 망고.
엉덩이도 여기서 긁으니까 더 시원해. 나무도